홍대 입구역부터 부천 대장 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장홍대선이 뚫릴 전망입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에서 서울 양천 신월동과 강서구, 고양 덕흥구를 거쳐 마포구 홍대 입구역을 잇는 총 길이 20km 광역철도입니다. 이 노선이 뚫리면 부천 북부 지역은 물론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됩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절반이나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대장홍대선은 혼합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2조 128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착공의 2031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마포구를 지나 경기 고양구 등을 거치며 총 11개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마포구는 DMC역 건설을 위한 관련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장홍대선의 확장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에서 서쪽으로 인천시 계양구와 서구 청라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사업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장홍대선이 계양구의 바람대로 계양신도시까지 들어온다면 계양신도시를 지나 박촌역에서 인천 1호선과 환승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남권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한강을 지나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노선으로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이동 편의가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2호선 청라 연장을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 민간 투자 심의를 통과한 대장홍대선. 인천 계양과 청라국제도시까지 이어주는 선행 노선이라는 점에서 노선 확장을 기대하는 바람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개발 그림. 지금까지 대장홍대선 노선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